동이 트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싸움이 멈췄다. 승자는 없고 오직 패자만 존재한다. 전장에 울려 퍼지던 용맹한 고함 소리는 어느새 겁쟁이의 비명과 울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신들을 위한 영광스러운 전쟁이라 말하지 않는다. 나는 묵묵히 주저앉은 이들을 일으켜 세웠다. 해가 지면 다시 싸움이 시작된다. 그 전에 이들을 싸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검을 주워서 건네자 그는 신음하듯 말했다. 역시 프라임 나이트는 다르다고. 그 말이 내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프라임 나이트, 여신의 수호기사, 오직 최고의 하이랜더에게만 허락된 영광. 신들의 전쟁에 끌려와 생지옥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아직도 그 헛된 명성을 믿고 있는 모양이었다. 난 아니다. 나는 프라임 나이트인 내가 싫다. 나는 한 명의 전사였다. 승부욕이 강하고 최고를 꿈꾸는 그런 평범한 전사 말이다. 그게 프라임 나이트가 되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새 여신을 가까이서 모시는 영광 같은 건 감히 꿈도 꾸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하이랜더 수련장에 나타난 그분을 본 순간 내 안에 새로운 욕심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분, 여신 아그네시아는 코오나트의 신족과 천족,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였다. 어찌 감히 아그네시아님께 특별한 감정을 느낀단 말인가? 당혹스러웠다. 어떻게 하면 이 허황된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혼란스러워하는 내 귓가에 그녀의 목소리가 와닿았다. 자신의 수호기사가 되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그네시아님은 동쪽 땅으로 떠나고 싶어 했다. 그 땅의 인간들에게 여신의 가르침을 전파하겠다는 것이었다. 새 여신님들은 떠나고 싶다면 수호기사와 동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사실상 허락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이랜더 기사 단원들이 되고 싶은 건 새 여신의 수호기사이지 아직 어린 여신의 수호기사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새 여신이 내건 조건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 누구 하나 그녀의 수호기사가 되겠다며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때 홀린 것처럼 내 걸음이 앞으로 나아갔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이미 아그네시아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수호기사가 되면 아그네시아님 곁에 함께 할 수 있다. 괘씸하게도 나는 내 욕심을 앞세워 그녀의 프라임 나이트가 되고자 청했다. 그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그네시아님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눈웃음 지으며 나를 반겨주었다. 어떤 이들은 새 여신님의 눈치를 안 보냐며 나를 꾸짖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프라임 나이트의 자리가 탐이 났냐며 혀를 찼다. 그리고 위로했다. 코오나트를 떠나 머나먼 동쪽 땅으로 가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있었지만 정작 나는 그 이야기를 귀뚱으로 들으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했다. 사무치도록 후회된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그때라도 동쪽행을 취소했더라면 적어도 나보다 뛰어난 전사가 아그네시아님을 지켰더라면, 그랬다면 죽음의 운명은 결코 아그네시아님께 닿지 않았을 텐데. 지켜야 할 여신을 잃은 수호기사. 나는 그런 프라임 나이트인 내가 싫다. 하지만 이 이름이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데 필요하다면 이용해야지. 생지옥 같은 전장을 헤매는 바랄라 전사대에게는 거짓된 희망이라도 필요하니까 말이다.